제 지인분들 중에서 K5를 타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게임일 뿐이에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 K5은 차량은 없습니다. 제가 알파 로메오를 사서 그것을 이제 K5로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알파 로메오 줄리아. 전면부는 K5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먼저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비닐 및 데칼 적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초보 운전 딱지를 붙여줘야 된다고요. 뒷범퍼에다가 비닐 도안 적용, 여기서 검색 K5, 그리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K5 마크를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한 이 정도로 하고서 이동. K5 잘 아시는 분 여기쯤에 놓는 거 맞나요? 여기인가? 뭐였지? 여기 아니에요? 트렁크 패널 좌하단? 여기쯤? 자, 그럼 여기다가 적용, 그리고 추가 초보 운전 검색 색상 검정색, 빨간색. 빨간색이 뭔가 더 위협적이에요. 오케이. 대략 여기쯤에다가 초보 운전 달아주겠습니다. 적용을 클릭. 그리고 이제 한국식 번호판 달아야겠죠? 보시면은 111-5984 이거 달아줄게요. 위에 올려줘야... 아니 이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뒤에 있는 번호판 떼고 올게요. 기존에 있던 거 번호판 뗄게요. 번호판 제거. 완벽해. 적용을 클릭.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볼게요. 아, 없네. 제가 만든 K5. 뭔가 좀 임팩트가 살짝 부족한 것 같죠?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 볼게요. 도색에서 새로운 디자인 찾기. 얘들이 지금 뒷모습이 안 보여서 잘 모르거든요? 아무거나 받아도 될 겁니다. 과연 완벽한 K5가 나올지. 뒷모습을 봐야 돼요, 뒷모습. 뒷모습 보시면은. 빠바바밤밤.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제가 기억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앞에 15호 6831.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요. 아, 이거죠. 이 모델 G땡 금지 3단봉 있음 K5 15호 6831 빵빵거리며 브레이크 콱 밟아버립니다. 완벽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가기 전에 개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스를 낮춰야 돼요.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주고. 포터 있어요? 제가 포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포터를 못 찾았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거 택시? 와, 대박이네. 이거 사진 찍어야겠어요. 찰카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 스팅어 택시. 이것도 뭐야? 초록색 번호판이야. 심지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보초. 옆에 보시면은 지금 바로 소녀들과 함께 하세요. 아, 이거 뭐 광고 문구까지 있네.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고 위에는 국뽕 에디션까지. 그리고 이 차는 제 차죠. 그 차는 이런 거 못하죠. 그 차는 이런 거 못하지. 아, 택시기사 있습니다. 찰칵. 오늘 왜 이렇게 K5가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K5 다섯 대? 자, 제가 도심지에 가서 레이스 초대 드릴게요. 막판 레이스 한번 갑시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개조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달려볼게요.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근데 제가 지금 전혀 개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개조가 안 된 게 아니라 다른 차 중에도 개조 안 된 게 있습니다. 꼴찌만 안 하면 돼요. 아니, 나오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안 돼. 이런 제작.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 안돼! 돌아갔죠? 망했네? 항상 내비를 보면서 가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속도 줄여! 왼쪽! 와우! 저 차는 드리프트 하면서 잘 빠져나갔어요. 지금 속도가 200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개조가 안 돼가지고? 아니 저건 뭐야? 선거차 심지어? 아니! 저거 뭔지 알아요. 캐딜락! 그냥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가겠습니다. 이쪽? 오케이. 안돼! 이런 제작! 민트님한테 밀리면은 제가 꼴찌예요. 리타이어 가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코스가 제가 지금 70%밖에 못 왔어요. 100%의 확률로 리타이어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저쪽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